네, 이번 시간에는 메이크업의 기기, 도구 및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업의 도구 및 제품인데요. 메이크업의 도구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화장솜. 화장을 하거나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사용되는 솜이죠. 원하는 크기로 적당히 잘라서 사용하면 편리하시고요. 면봉. 면봉은 이제 아이라이너를 정리할 때눈 밑에 떨어진 마스카라나 섬유질 부분을 이제 닦아낼 때 쓰시고요. 눈꼬리 라인을 뺄 때, 또 입술선을 정리할 때등 비교적 섬세한 부분을 수정하고 뭐 그럴 때 사용하시면 돼요. 특정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할 때는 그 면봉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런 섬세한 부분에는 면봉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티슈 페이퍼, 근데 부드럽고 얇은 종이로 이제 화장지나 손수건 대용으로 사용하고요. 그 피부에 유분기를 제거하고 각종 브러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면 퍼프. 퍼프는 가루로 된그 페이스 파우더를 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밀착력이 있어서 투명 화장에 좋고요. 얼굴에 닿는 그 부드러움이 덜하고 세탁 후 변형도 좀큰 편이죠. 그래서 어쨌든 세척할 때는 요면 퍼프는 다른 거 말고 중성 세제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면 퍼프에 비해서 이제 스펀지 퍼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스펀지 퍼프는 탄력 있는 고무 재질로 만든 거죠.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나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특히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는 손에 힘을 빼셔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좀 발림성도 좋고 뭉쳐지지 않아요. 양 볼, 코끝, 이마 등 피부 표현을 꼼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는 게이 스펀지 퍼프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한 유분과 이제 물기가 있어서 그 대신 이제 세균에 오염되기가 쉬워서 여러분들이 퍼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근데 오염물이 묻었을 때, 화장 묻었을 때 여러분들이 세척을 하잖아요. 근데 찬물로 하면은 이 오염물이 잘 제거되지 않죠. 그래서 근데 또 너무 뜨거운 물로 세척하면 어때요? 스펀지 구멍 자체가 그게 넓어져서 밀착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살살 눌러가면서 빨고, 그리고 이제 헹궈 주실 때 물기를 빼서 햇빛이 아니라 그늘에다 말려 주셔야지 그게 틀어지지 않아요. 근데 팔레트라고 그러죠? 예, 요거는 이제 컬러 테스트나 메이크업 할 때, 색상 재료를 혼합할 때, 그 팔레트에다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시는데, 사용하는 도구고요.